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니까 사람들은 보통 형법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. 하지만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.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. 아, 잘했네.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. 이러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.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. 아유, 그분 성질이 장난 아니던데요? 변호사님 보자마자 욕을 하시는데 이 오죽하면 때렸을까 하고 할머니 심정이 다 이해가 더라니까요. 저희 아버지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시거든요. 뭐라고 욕하시는데? 이 육실할 지랄 연병을 떨다 되져버릴 재수없는 호러 새끼야.